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잘하고 싶으십니까? 예산심의 좀 어려우시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만든 정통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대 공공관리학부가 이러한 여러분의 고민, 문제점을 해결해드립니다. 사이버한국외대 공공관리학부는 국내에서 유일한 지방의회 특성화 학위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교육시켜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여러분이 알기 쉽게 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지향합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과정을 마치실 때마다 여러분의 역량이 바로바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시는데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사이버한국외대 공공관리학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복지시대, 지방의회 및 정치, 그리고 자치행정 및 정책 영역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어떠한 과목들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와 복지시대에는 지방자치의 기초 개념에 관한 이슈부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또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이슈,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와 외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아주 쉽게, 편안하게 여러분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의정 및 정치 분야에서는 그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과목들을 한 학기 정규 과목들로 편성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무, 지방예산회계 분석 실무, 지방재정 이해와 예산심의, 대집행부 질문의 이해, 선거전략, 선거법, 또 조례재정 및 개정, 글로벌 의정연수, 바로 이러한 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배우실 수 없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실용성 높은 지식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행정 및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조직의 진단과 관리, 지방정부의 정책,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감사하는지, 또 자치행정에 관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방정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과목들은 단순히 학자나 교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직 고위공무원, 전직 지방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춘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공관리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공관리학부의 특성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절반 이상이 현직 의원이고 또 출마를 경험했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이 약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 또 우리 공공관리학부는 1학년 신입학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편입도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이 조금 빨리 학습을 진행하시면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또 주말에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정보도 교환하고 보다 깊이 있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 4학년 과정에서는 선진국에 가서 선진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선택,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사이버한국외대 공공관리학부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